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감성 트레이너 김아름입니다. 저희가 유산소 운동도 했었었고, 하지만 지난 시간에는 비키니 운동을 하셨었죠? 비키니 운동에서 저희가 힙에 관련된 운동을 했었는데, 그 운동에 대해서 좀 더 심화적으로 힙에 대해서 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세 가지를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동작은 원레그 데드리프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런지 슬라이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킥백 어덕션이라는 동작입니다. 자, 첫 번째 동작부터 원레그 데드리프트. 자, 준비. 자, 업. 하나. 한쪽 발을 지탱을 해주시고 무릎을 살짝 굽힌 상태에서 상체를 내렸다가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 동작의 효과 같은 경우에는, 자, 옆으로 한번 보여주실게요. 힙과 힙 아래 부분에 있는 셀룰라이터를 같이 정리를 해주는 동작이고요. 자, 반대편으로 주의하셔야 될 경우는 무릎을 너무 많이 굽혀지거나 너무 펴지거나, 네, 똑바로 좀 다시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주의해야 될 점은 무릎이 너무 굽혀지지 않게 해주셔야 힙과 힙 아랫부분에 있는 셀룰라이터가 정리가 됩니다. 다시 업. 아, 일어나세요 이제. 네. 자, 두 번째 동작은 런지 슬라이드였죠? 자, 흔하게 알고 있는 런지 동작에서 손바닥을 종아리 쪽으로 갖다 댄 상태에서 무릎이 너무 앞으로 가지 않게만 해준 상태에서 그대로 다시 업, 다시 업. 이 동작의 효과 같은 경우에는 대퇴 옆으로 허벅지를 쫙 잡아주는 운동이고요. 그리고 엉덩이와 뒤쪽 셀룰라이터까지 운동이 되는 겁니다. 다시 주의해야 될 점은 무릎이 너무 앞으로 지나치게 오지 않게만 해주셔야 더 효과적으로 운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자, 업, 그만. 자, 세 번째 동작은 저희가 뭐였죠? 네, 힙. 힙백 어덕션, 맞나요? 네, 킥백. 아, 다시. 자, 세 번째 동작은 저희가 킥백 어덕션이라는 동작이었는데요. 벽에다 대고 하시면 좀 더 좋으세요. 자, 벽에다 대고. 자, 발을 약간 대각선으로 올려주시면 되세요. 약간 대각선으로 올려서 뒤꿈치를 뒤로 차는 느낌으로 쭉 차주시고, 그 뒤꿈치를 다시 안쪽으로 끌어와서 다시 차렸죠. 다시 차고 동그랗게 원그리듯이 스톱. 이 동작을 하게 되면은 힙과 힙 뒤쪽의 셀룰라이터, 그다음에 안쪽에 있는 내전근에 쌓여 있는 지방까지 운동이 됩니다. 네, 주의되실 점은 뭐냐면 마찬가지로 허리가 너무 과하게 꺾이거나, 네, 상체를 너무 숙여지지 않게 해주시면 되시고요. 자, 반대편, 반대편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니, 발을 이렇게 차라고, 이렇게. 그렇게 해서 다시 돌아와서 하나, 다시 둘, 그만. 이 동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나 저 어떡하냐. 자, 지금 제가 보여드린 세 가지 동작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번 해보실까요? 자, 다 같이 함께 일어나셔서. 자, 준비. 자, 왼발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아이고, 하나. 반대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두 번째 동작은 런지 슬라이드 동작이었죠? 자, 왼발을 앞으로, 오른발 뒤로 빼준 상태에서. 자, 자, 왼발 다섯 번, 오른발 다섯 번. 자, 준비. 자, 시작.
쭉 내려가시고 업. 하나. 둘. 셋. 넷. 다섯. 팔을 바꿔서 오른발로. 자, 준비.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세 번째 동작은 벽 짚고 했던 킥백 어덕션 동작을 자, 함께 해볼게요. 자, 왼발부터 다섯 번. 자, 준비, 시작. 킥. 하나. 킥. 둘. 킥. 셋. 킥. 넷. 킥. 다섯. 자, 오른발. 준비, 시작. 킥. 하나. 킥. 둘. 킥. 셋. 킥, 넷, 킥, 다섯. 자, 지금 하신 세 가지 동작을 보셨는데요. 이 세 가지 동작을 한 번씩 한 거를 한 세트를 기준으로 해서 휴식을 1분 정도 취해 주신 다음에 세 번을 하는 걸로 해서 그 다음에 세 번이 다 끝난 다음에는 5분의 휴식을 가지시면 여러분들의 F림을 책임질 겁니다. 자, 모두 함께 엉덩이를 업시키는 운동을 해보도록 화이팅! 아. 네.